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광주 무지개 교회를 섬기는 조요셉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3년을 하루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며 지내왔던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는 그 에베소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내일이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밤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밤새도록 길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설교를 들을 때 졸면 안 된다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안에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그리고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그리고 많은 등불을 킨 그 열기 때문에 그 열기가 다 창가로 나가는 바람에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가 사람의 열기와 그리고 등불의 열기 때문에 금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빡 졸아서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금방 그 사고의 현장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중단된 인생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 3층 높이인 그곳에서 내려갑니다. 바로 그 그림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유두고의 청년의 시신 위에 누워서 그 시신을 끌어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회복을 선언한 이후에 그 청년을 살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중단된 예배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